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 we
세상 지나간 내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조의 사제자반 박미래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주일에 모임을 하는 직장반이라서 전도서 그룹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모임할 때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와 남편과 오이코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들은 집에만 있고 밖에를 잘 나가지 않았는데 비록 알바지만 대우 자동차에 취직하여 조금은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른 자매님은 아들이 건강했는데 군대에서 상처를 받고 전역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약을 먹고 있던 중 지난번 치유 집회 때 교회 와서 기도받고 집에 와 엄마 마음이 편해졌고 기뻤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응답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한 자매는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한 사람을 미워했는데 에벳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미움이 없어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으며 마음을 천천히 회복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자매를 키우는 자매는 학교 학부모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전하지는 못했지만 교제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엄마도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요즘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엄마의 기도를 통해 말씀에 자녀들을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니 소망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 드신 유집사님은 집에 가서 저랑 말씀 믿고 찬양하는데 갈 때마다 저보고 지금 그 나이가 딱 좋을 때야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라고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동네 요가 교실을 다니며 운동을 핑계 삼아 접촉하는데 그 중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동으로 이사 온 19층 젊은이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효소를 전도용으로 싸게 팔라고 하셔서 나눠주기도 하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층 할머니는 깔끔하신 분인데 오고 가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드리니 만나주십니다. 또한 새댁은 아이를 갖기 전에 자궁 경부암이 걸려서 고생하는데 국률이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며 주변에는 믿는 배경이 없어서 더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 전도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 입으로 말하고 전해야 한단다 하는 눈물의 감동을 함께 주셨습니다. 지옥 전도로 운난 전도팀과 함께하니 감사하고 제자반과 같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어째 하나님의 경전이 이야기로 됐을까 의아해하지요. 근데 공자님 말씀처럼 뭐 수신제가 치고 평창하다 한마디 하면 좋을 것을 왜 그랬을까? 배우의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하나님의 책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배후에 계셔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객지 생활하면서 고생도 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의 자수성가에서 자기 부하가 300명이니까 아주 족장이 되고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말씀 받은 사람, 순종의 사람, 특별히 100살에 낳은 자식을 바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구원을 위한 사명을 굳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재물도 그 일을 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독자 하나입니다.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은 아버지 재산 받아서 잘 살면 좋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웃 족속들이 미워하고 쫓아내고 방해하고 그래 재산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습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그 이삭은 매우 유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백배의 복을 받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은 별것 없지만 신앙의 가문을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한 인물이죠. 다른 거 좀 못 가졌어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생의 바다라고 말이죠. 고생 속에 산다고 말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교육할 때 자식을 고생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해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고생이 적어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그래서 적절한 고생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깨어있고 도전하고, 정신 차린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아들 야곱, 야곱도 부잣집 자식입니다.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 부자, 잘 살 것 같은데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바로 집을 쫓겨납니다. 고생길이 열리죠. 그 원했던 아버지의 유산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죠? 유산을 다 받은 에서는 부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현실보다 소망에 하나님 붙들고 살면은 결론이 좋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야곱이 집을 나가서 머슴살이 부쳐 먹지요. 부인 어깨에서 7년, 또 어깨에서 7년, 20년간 제갓살이 하면서 고생합니다. 빈손으로 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거부가 되어 돌아와요. 신앙의 인물은 고난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겸손하고 기도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찬송이 내 고생하는 것이 옛날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그래도 꿈에도 소원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 독수리가 알에서 깨 얼마 되면 둥지를 흩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포근한 털에서 둥지가 있어야 편안한데 둥지를 흩으니까 나뭇가시가 몸을 찌른단 말이에요. 조금 터덕만 나면 그렇게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안주를 못하죠. 펄럭거려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조금 더 깃털 나면은 이놈을 들여다가 던져버려요. 공중에서요.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절벽 같은 데 높은 데 집을 짓지요. 그러면 이놈이 어떻겠습니까? 땅이 안 떨어지려고 날개를 펴가지고 몸부림을 치지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쏜살같이 가서 날개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독수리를 관찰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올려놔요. 또 다음날 또 그래요. 그러면 이놈은 죽는다고 까웃거리고 죽는다고 지금 그렇게 얼마 하면은 이놈이 날개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나 그래서 새들의 왕이 되는 거지요. 그냥 왕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견고한 신앙,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켜 가실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부부싸움 항상 하는 분 있지요. 상대방만 미워하지 말고 우리 부부가 더 성숙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안 싸운 가정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싸움을
졸업을 못하고 계속 서로 미워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그런 과정이 있냐면 한 10년, 15년 싸우고 나면 이제 졸업한 과정도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싸울 것이 뭐 있냐? 양보하기도 하고 성숙해지는 거지요. 예. 자녀 때문에 속삭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식은 왜 저 모양이 돼갖고 속상해 죽겠어요.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성장하라는 말이죠. 아버지도 성장하고 엄마도 성장하고 자식도 성장통과 같아요. 직장생활 못마땅해요. 아주 고약한 상사가 있어요. 고약한 동료가 있어요. 저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이 적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가장 큰 선생입니다. 인간은 그냥 안 돼요.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 기도도 하고 근심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고생은 믿음 커지면 끝납니다. 물질의 고난,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속상하고 자꾸 고민하고 그러면 그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 물질로 헌신하세요.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건강에 고통과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참 어려운 겁니다. 자기 몸이 힘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독수리 시험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히며 새끼를 자기를 새끼에 너풀거리며 결국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에 그것을 업어서 키웠다. 그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지만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그 아들 요셉 봅시다. 늦둥이라 너무 이뻐했지요. 요셉이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서 저로 왕자처럼 자라지요. 형들이 볼 때 굉장히 시기 대상이 됩니다. 요셉이 복을 받으려면 그냥 못 받아요. 고생해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지요. 인신매매 당해요. 자, 기가 막힌 고난이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가지요.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배후에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배후에서 돌보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요. 요셉에 대한 말씀 시편의 105편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이 팔렸는데 착고에 발이 갇히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몸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세상에 그러면 꼼짝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죠. 손발이 자유롭지를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가 막힌 고생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섭리예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왕 앞에 서게 되지요. 왕 앞에 서는 길이 그 코스가 아니면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수치와 고난 예비하신 길이죠. 큰 인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못하시냐고 날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나와서 45장 7절과 8절에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여기에 나왔어요. 배후에 숨어 계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어요.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연단 받고 고생당하고 정말 그러면서 요셉이 보배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진 것이죠. 고난 없이 큰 그릇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금일수록 많이 두들기고 손이 많이 가는 법이죠. 내 인생에 고통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가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세상에 어려운 인생도 이런 어려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남자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운명이지요. 그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지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갈대상자 보내서 산 겁니까? 공주가 살려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이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지요.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육과 지식으로 인도하지 못하니 광야로 보내지요. 40년간 목장으로 사지요. 그리고 40년간 출애굽기 백성을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해요. 혼자 머리 숙여요. 진짜 무릎 꿇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되고 갈등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또는 속으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 나가면 성숙으로 가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셉도 그러잖아. 야곱도 그 믿음을 거쳐서 그랬고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 구절은 꼭 적어놓고 밤낮 읽으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복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겸손 나타내겠습니까? 권위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직장 가서도 선배에게 순종하고 반드시 그래봐야죠.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당신은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돼. 우리 딸들, 아들들 대학교 한 3, 4학년 되면 지가 제일인 줄 알아. 부모가 뭔 말하면 에이 꼰대들이 하는 소리고 뭐 말도 뭐라고 저 지가 더 잘 알아. 이제 한참 고생하고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그때 알아요. 그동안에 엄청 고생하고 실수하고 헛세월 보내는 거지.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의 경험과 경륜을 생각해서 순종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이 헛말이겠어요? 겸손 안 하면 믿음도 안 돼요, 은혜도 안 돼요. 내가 겸손하려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배 때라도 꿇어야 돼요.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면 나는 죄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내게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계속 겸손히 배우고 머리 숙이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냥 됐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 그냥 세례받고 그냥 믿음의 자식이니까 그냥 좋아지겠습니까? 연단을 거친다는 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힘들게 살았을까? 나같이 부족해서 머리 숙이고 고민하고 애태우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총리 골다 메이어, 그분이 좀 남성스럽게 생겼어요. 여자로서 인물이 좋지 못한 것은 핸디캡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거 외모로 고민하고 열등 가진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차마 손 못 들어서 그렇지 있을 겁니다. 자기는 거울 보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못생기니까 더 공부해. 놀러 갈 것도 없고 데이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믿음 갖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약점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강한 여자였어요. 나라의 계획을 일으키고 조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약점이든 고통이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그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니까요. 좋아하든 안 해요. 그러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러지 말고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고 정의자리에 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키우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길이다. 고난당할 때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수성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근대 인물 39명의 전기를 썼어요. 공통점이 나왔어요. 대부분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나? 열정이에요. 신념이에요. 밖에 누가 뭐 안 도와주고 누가 못 살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가 있어요. 내 안에 열정과 신념의 문제예요. 그는 나중에 현대 인물 43명을 또 썼어요. 거기 32명이 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정신력이에요. 열정이에요. 강한 신념이에요. 이것은 어려울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가 있으냐 주님께 가져가라, 주님과 연결해라, 주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다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넋두리를 하는 거지요. 주님께 와서 우는 거지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고 권고하고 너를 돌보고 계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우는 사자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자는
배가 아주 고플 때까지 안 온다고 그럽니다. 사자가 한번 울면은 반드시 뭔가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자가 오면은 온 밀림의 짐승은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집어삼키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을 굳게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 크게 하란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안 커지니까 믿음을 더 키우고 키우기를 바랍니다. 정신력과 신념, 열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커질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좋아집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번에 명절에 많은 시간 뭐 됐습니까? 믿음의 이야기 좀 했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만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 명절에 4차원의 산업혁명이 다가오는데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진 건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 애들 뭘 교육을 해야 될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책을 읽으십시오. 그런 영상을 보십시오. 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지요. 어떻게 일주일간 계속 놀기만 해요? 뭐 책도 좀 봐야 되고 뭔가 좀 해야 되죠. 놀기만 하면 사람이 점점 약해져요. 한국은 아직도 위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오늘 5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이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냥 안 된단 말이죠.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더 큰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더 온전하게 만들죠. 더 무장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난들, 탄식들, 호소들 아시죠?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요. 위대한 인물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려움도 거치면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투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는 잘 산다. 겉만 잘 살지 잘 사는 게 아니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수준이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나는 어떤 고생이 있는가? 나는 어떤 눈물이고 기도가 있는가? 고난이 없다. 사소하십시오. 사소하십시오. 금식한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죠?
자녀들과 함께 극기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사람은 막 사흘 나흘 걸어가지 않습니까? 배낭 하나 메고 걸어가요.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뭐 어려운데 자기도 하고 밥도 해먹어 가면서 꼭 어디 가서 펜션에 가서 좋게 그냥 고기나 구워먹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냥 지혜산 한 바퀴 돌아봐요. 그 한 며칠 걸리죠.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것도 며칠 걸리죠. 돈도 안 들면서 고생할 때 가족들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서로 고생한 거 쳐다보고 그러면서 정이 들고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나락 베고 보리 베고 허리 아프고 종일 고생하고 땀 흘린 거 보면서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나 짠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이 들고 동질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헛생각을 안 하지요.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요. 단순해지지요. 오늘 다시 5절 10절 은혜의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복만 주고 풍성하게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천국의 보배가 되려고 하니까 하늘나라 보배 믿음의 보배 그냥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을 주십니다. 권능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습니다. 진실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받았지요. 반대받지요. 오해하지요. 역경받지요. 정말로 어려운 역경에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바울이 말해요. 4장 6절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잘 먹는데 저 북극에 가서 잡아와요. 추운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몇 시간 배로 갖고 오면 그동안에 죽어요. 생선이 죽으면 반값을 못 받죠. 살면은 배 이상 값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려야겠구나 이겠죠. 이놈이 성질이 급해서 물속에 담가도 죽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항상 생선에 가져갖고 값을 두 배, 세 배 받는 분이 있어. 뭔 비결이냐, 뭔 수를 쓰냐, 안 가르쳐줘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알아보니까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은 거야. 메기가 커요. 청어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놈이 메기 안 잡아, 청어 안 잡아먹냐? 잡아먹어도 몇 마리 못 잡아먹어요. 그냥 성질이 막 쫓아가니까. 그놈만 들으면 청어들이 살려고 도망을 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런던까지 도착해도 메기 넣는 청어는 생생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네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런 말씀을 꼭 했어요. 여러분의 매기는 무엇입니까? 못 살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님의 고난에 본을 끼쳤어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이 함께 주실 겁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뭐가 힘들다 그러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그분 앞에 진심으로 호소하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의 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찬양합시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이 세세에 있습니다. 오늘 힘도 능력도 성령도 부어주실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내게 도우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세워주시고 기도합니다. 심령의 힘을 얻게 담대함을 얻게 능력이 임하게 선행이 충만하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감동하소서 역사하소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성령 담대하게 믿음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름 부실 기도합니다. 오소서 천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역사해 주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도와주세요. 새 은혜를 보실 기도합니다.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예수 믿는 죄를 부르사 하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말씀 받고 믿음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나를 훈련시킴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기도고 성령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믿음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본받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섬김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믿음 주시고 원수막이 대적하고 이기는 더 큰 믿음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천국의 보배, 믿음의 보배 되게 하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구속사에 쓰임받은 복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몸바쳐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자를 받으시고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의 셋에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들을 더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